자, 이번 메이크업은 트위기 메이크업입니다. 자, 트위기 메이크업은 다른 일반 그 시대 메이크업과 다르게 조금 포인트가 좀더 많은 메이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트위기 메이크업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기 메이크업은 시대별 메이크업 중에서 피부 표현이 조금 자연스러운 편이에요. 그래서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하셔도 무관하시기는 한데요. 그래도 크림 파운데이션을 너무 두껍지 않게 바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주근깨 표현이라든지 이런 얼굴의 잡티 표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그 잡티 표현은 수행 과제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근깨 표현은 같이 하지 않도록 그냥 피부 표현은 그냥 일반 뷰티 메이크업을 하는 정도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위기 메이크업에서의 눈썹은요, 눈썹 산을 강조한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눈썹은 너무 길거나 너무 이렇게 둥글거나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브라운 톤을 사용을 해서 눈썹 산을 살짝 강조하게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쌍꺼풀 라인을 좀 진하게 표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트위기 메이크업에서는 상승형의 이런 아이홀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자 형태로 살짝 평평하게 홀을 잡아주시면서, 눈꼬리가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아이홀을 잡아주시고요. 그 위에, 라인은 조금 깊게 들어간 것처럼, 쌍꺼풀이 조금 깊숙하게 음영이 들어간 것처럼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꼬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홀을 잡는다를 기억을 하시고요. 자, 언더 속눈썹을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언더 속눈썹은 우리가 인조 속눈썹을 붙이거나 또는 아이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눈 아래에다가 인형 속눈썹 한올한 올씩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형 눈썹처럼 뾰족뾰족하게 아래 눈썹도 같이 표현을 해주셔서 위에는 인조 속눈썹, 아래에는 이렇게 가모를 붙이거나 그려준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메이크업은 시대 메이크업, 트위기 메이크업입니다. 자, 트위기 메이크업은 분장처럼 두꺼운 피부 표현이 아닌 자연스러운 피부톤과 내추럴한 느낌으로 전체 베이스를 깔아줘야 되고, 눈을 포인트한 메이크업으로 트위기 모델의 메이크업을 재현한 메이크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트위기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피부톤에 맞는 베이스를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고루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얼굴 전체에 바를 건데요. 트위기 메이크업에서는 얼굴 전체에 너무 두껍지 않고 그리고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써도 무관합니다. 리퀴드 파운데이션이나 크림 파운데이션을 소량으로 해서 가볍게 전체적으로 얼굴이 너무 두껍지 않은 피부 표현이 되도록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처음에 이제 이 시험 봤을 때 자격증 시험에서는 얼굴 주근깨 표현까지도 했었는데 지금은 주근깨 표현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뭐 약간의 미세한 잡티라든지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까지는 완벽 커버를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 커버 정도는 하는 정도로 해서 베이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너무 많이 붉은기가 있거나 잡티가 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커버는 조금 해주세요. 자, 얼굴 전체에 가볍게 파우더를 발라서 끈적임 없는 얼굴로 가볍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썹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기 메이크업의 눈썹은 각진 눈썹입니다. 각진 눈썹으로 너무 눈썹이 길지 않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펜슬을 이용을 해서 눈썹 산을 잡아주고, 눈썹의 형태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눈썹은 갈색 브라운 컬러의 각진 눈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눈두덩이 부분부터 해서 아이섀도우 표현을 할 건데요. 화이트 컬러를 이용을 해서 눈뼈 부분과 눈 전체에 흰색을 한번 덮어줘서 베이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기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아이홀을 과장되게끔 진하게 그려주는 그리고 핑크톤과 그레이톤과 네이비 컬러를 적절하게 그라데이션을 시켜주면서 아이홀을 살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이비 컬러를 이용을 해서 선명한 아이홀을 표현을 하면서도 핑크톤과 그레이톤이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자, 먼저 하이라이트로 눈 중앙 부위 쪽은 흰색 컬러가 나올 수 있도록 색을 넣어줍니다. 자, 핑크 컬러를 이용을 해서 아이홀을 잡을 건데요. 다른 아이홀과 다르게 트위기 메이크업의 아이홀은 꼬리가 올라가지 않고 둥근 반달 모양의 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꼬리가 너무 상향형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방향과 그리고 앞머리와 끝쪽이 약간 눈 앞쪽으로 살짝 열리도록 라인을 잡아주고 핑크톤을 이용을 해서 살짝 전체의 홀 라인의 느낌을 먼저 잡아봅니다. 이제는 정확한 홀의 모양을 잡을 건데요. 저는 사실 진한 컬러를 해서 네이비 컬러를 이용을 해서 먼저 라인을 잡은 후에 그레이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하면서 핑크와 같이 믹스를 시켜서 약간의 그라데이션을 해서 이 네이비 컬러의 라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그라데이션이 나올 수 있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펜슬을 이용을 해서 먼저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지금 섀도우로 라인을 잡고 있는데 네이비 컬러의 펜슬도 무관합니다. 자, 섀도우로 라인을 잡을 때는 납작 브러쉬, 작은 납작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라인을 잡는 것이 편합니다. 선명한 선이 될수 있도록 네이비 컬러로 진하게 라인을 잡아줍니다. 아이홀의 크기는 약간 큰 형태가 되고요. 앞쪽이 너무 닫히지 않게 해주세요. 꼬리 부분이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그리고 진한 네이비 컬러의 선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라데이션을 할 건데요. 네이비 컬러 위에 그레이 컬러를 살짝 섞어서 한 번에 너무 진하게 넣지 않도록 색을 한번 살짝 넣어서 믹스를 한번 해주도록 합니다. 그라데이션이 힘들면 좀 얇은 붓으로 살짝 그라데이션으로 그레이 컬러를 먼저 쓰시고 선을 풀어주세요. 자, 위쪽으로 올라갈 때 눈썹과 너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끝쪽도 살짝 뭉치지 않게 선이 자연스럽게 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레이 컬러가 너무 진하지 않게 살짝만
그라데이션을 할 정도로만 하고 그 위에 핑크 컬러가 은은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라인 주변을 한번 정돈을 해서 흰색 컬러로 하이라이트 컬러로 나올 수 있게 라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흰색 하이라이트 컬러를 넣도록 할게요. 흰색 섀도우를 조금 지금 강하게 넣고 있는데요. 라인에 맞춰서 홀 모양이 또렷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눈뼈 부분의 하이라이트도 안경 같이 하고요. 아래쪽에 라인 쪽은 그레이 컬러와 네이비 컬러를 약간 섞어서 좀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 속눈썹 사이사이를 펜으로 메워주고요. 뷰러를 이용을 해서 눈썹을 컬을 올리도록 할게요. 자, 트윅이 눈썹을 속눈썹 인조 속눈썹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속눈썹은 결이 약간 뾰족뾰족하게 인형 눈썹과 같은 속눈썹을 붙일 건데요. 다른 메이크업과 다르게 트위기의 속눈썹은 위아래를 다 붙여서 언더 부분도 뾰족뾰족한 인형 눈썹과 같은 형태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려주는 경우도 있고 붙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좀 붙여주는 걸 더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붙여주는 걸로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부터 속눈썹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속눈썹을 아래로 너무 딱 붙으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붙여서 살짝 올려주세요.
아이라이너 정리를 한번 해주고요. 깔끔하게 라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카라로 컬을 속눈썹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 처리를 한번 하고 블러셔와 쉐딩을 하도록 할게요. 자, 블러셔는 애플존 위치에 둥글게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 컬러를 살짝 가미를 해서 얼굴에 쉐딩 컬러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크톤이 중앙 부분 쪽으로 둥글게 표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색이 너무 뭉치지 않게 해주고요. 이때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둥글게 표현을 해주고 라이트 브라운 컬러로 같이 연결을 해서 음영 처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만 이렇게 핑크로 나오는 것보다는 얼굴 윤곽을 살짝 브라운 컬러를 같이 가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곽 수정 같이 해서 윤곽을 다듬어주고 하이라이트 부분에 밝기 조정을 조금 더 해서 입체감 있게 그리고 눈 밑도 밝게 그리고 애플존의 핑크톤을 넣은 부분 위쪽으로 경계를 풀어주면서 밝게 턱끝 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자, 트위기 메이크업의 입술 표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 표현은 베이비 핑크 컬러를 사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발라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입술은 너무 진하지 않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입술을 크게 그리지 않게 인형 입술처럼 작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모델 입술이 너무 두껍다면 약간 얇게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트위기 메이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